네, 도시아 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. 올 한 해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여러 부동산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죠. 뭐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. 뭐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또 내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변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최근 들어서 실거주 의무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얘기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도 또 내년도 함께할 김예림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예림 변호사입니다. 네, 변호사님 지금 뭐 내년에 분양도 여러 곳이 앞두고 있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도 수백 대 1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특히나 미분양 그리고 미계약분도 나오고 있어서 단지별로 청약 경쟁률 뭐 이런 것들이 양극화되고 있는데 뭐 어떤 이유일지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청약 경쟁률의 결과들 이런 것도 보면은 가격의 민감도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격의 민감도가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가격이 높으면은 소위 말하는 자산 증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투자로 유입한다면은 안전 마진에 대한 그 확보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고 당장 봤을 때는 계약하면은 이게 나에게 큰 수익을 가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매매 가격 떨어지는 그 분을 보니까 사실 이게 청약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계약분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청약 경쟁률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뭐 약간 그 위축이 되고 있고 뭐 경쟁률이라든지 가점들 뭐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. 변호사님이 볼 때는 청약 시장 뭐 내년은 어떨 것 같고 또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어떤 이유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 주시겠어요? 내년 청약 시장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좀 양극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분양 단지들이 네. 흥행을 하기는 어려운 시장이 된 거죠.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분양 가격에 따라서 청약 경쟁률 등이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이는데 내년도에 상당히 좋은 입지의 그 분양 단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네. 뭐 대부분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. 분양가가 이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죠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메리트 가 있어서 좀 분양 그 청약 분양 성적이 좀 좋을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최근에도 이제 분양한 곳들을 보면은 분양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청약 경쟁률이 많이 달라지는 네.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수백 대 1의 최고 경쟁률 기준으로 했을 때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곳들이 많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들 뭐 최근에 이제 김포라던가 뭐 의정부라던가 인천이라던가 뭐 이런 곳들은 거의 미분양에 가까운 이제 청약 경쟁률을 달성을 했거든요. 이런 곳들을 보면 주변 시세보단 1, 2억 정도 이제 비싸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고 있고 이게 근데 이제 분양가라는 게 낮아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. 왜냐면은 네. 어쨌든 간에 이제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. 내년에 이제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예전에 저금리 상태로 돌아가기는 좀 시간이 걸리거나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네. 그런 금리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사비도 사실 이제 그렇죠.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 평균 공사비가 500만 원대였거든요. 네. 근데 요즘에는 800만 원대 아니면은 공사 삽뜨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네. 거의 뭐 1.5배에서 2배 정도 네. 이제 그 가격이 올랐죠. 공사비가 네. 네,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가 분양 원가 자체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. 분양가를 낮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.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렵죠. 이제 분양가가 낮아지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들이 걸리고 원래 입지가 좀 좋아서 이제 그 사업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외에는 좀 청약 경쟁률 자체가 좀 낮게 형성될 걸로 보여요. 네.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 내년에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전략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분양가 상한제라는 그 단지 뭐 요 단지 중심으로 뭐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역시나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 의무에 대한
뭐 이슈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.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를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사업지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나 또 청약 가점 이런 부분들이 높다라는 것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곳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수도권을 본다면 아까 처참한 지역들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. 뭐 김포나 또 의정부 그 다음에 뭐 인천 이 지역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북쪽이나 서쪽에 위치를 했잖아요. 그래도 준수한 성적 그리고 가장 높은 성적들을 기록을 했던 곳들이 수도권에서 남쪽이다 보니까 남쪽은 좀 전략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뭐 변호사님하고도 요즘에 앞으로 트렌드 뭐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트렌드가 이 신탁 방식에 대한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것처럼 분양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임대를 전환을 하는 분양 형태 이런 것들도 선정들을 잘 하신다면은 좋은 전략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내년에 그런 뭐 현상들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뭐 또 새로운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첨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말씀하신 대로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한 70% 이상의 주택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네.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대규모 단지가 형성이 되잖아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좀 인기가 있다라고 네.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도 사실 녹록지는 않아요.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뭐 조정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. 그리고 또 이제 꾸준히 제기되는 게 공사비 문제죠.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사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거기다가 이제 기존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곳들은 그나마 나은데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려는 곳들 이런 곳들은 그냥 그 지역이나 아파트 자체도 원래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들만 남아있다는 거죠, 현재로서는. 네.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사업 수익성이 높은 뭐 저층 주거지라던가,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말씀드릴 때, 네.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개발이 끝났고, 이제 네. 남아있는 거는 좀 용적률 애매한 중층 단지들, 뭐 이런 것들 네. 남아있고, 재개발도 이제 기존에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수익성이 좋은 것들은 다 끝났고, 네. 남아있는 것들은 좀 뭐 그, 뭐 용적률이 좀 많이 제한이 된다거나 뭐 네. 층수 제한이 걸려 있다거나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곳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면은 결국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고 네. 또 중간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도 그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시세 차익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되어 간다는 거죠. 네. 이게 내년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분양 뭐 경기가 분양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아주 뭐 획기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한 그렇죠. 이런 기조들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서 앞으로는 사실 예전에 뭐 3천만 원 투자해서 뭐 몇십억 벌었다 이런 네.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노리기는 어려워지는 거죠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